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운이 좋아서 나는 결과가 좋다, 내지는 운이 없어가지고 뭐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은 운이라는 것도 좀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좋아가지고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운이 없어가지고 안 될 수는 있지만, 운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그냥 받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과 어떤 실패에 있어서 운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관리라든지 계획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살아왔었는데,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 책들을 한번 항상 봐요. 한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다가 그 책들을 다 사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책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되게 말하는 게 비슷하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뭐 기준 없이 책을 막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조금 아시면 좋겠어, 평소에 내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거를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운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회사에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수험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서구적인 마인드거든요. 이제 저자분은 일본 분이시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아니 운의 속성이면 무슨 약간 그 뭐랄까 점 같은 느낌? 확률? 운? 무당?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분이 스기우라 마사카즈 와세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교수신데 MBA를 취득을 하셨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분이 경영학 이론이랑 그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경영이라는 게 오늘 관리잖아요, 크게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운 같은 것도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양력을 항상 보는데 이 부분이면 너무 뻔한 소리거나 아니면 너무 어떤 미신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내용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이분 특징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분들 약간 특징 알고 계시죠?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에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도 내가 말 자체를 한번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숙명, 데스티니, 이미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우연, 랜덤니스, 결과를 알 수 없는 확률적인 부분들. 근데 이것들은 두 개를 묶어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운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운이 이제 넓은 개념 포춘인데, 컨트롤 가능한 운도 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기회, 오퍼튜니티, 그 다음에 확률, 프로버빌리티. 그 두 가지는 내가 개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개발이라는 건 내가 점점점 확률을 높이고 키울 수 있는 반면에, 관리라는 건 내가 이게 일어났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전달하고 싶은 바는 그런 거예요. 이 밑에 두 개에 나와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관리, 개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운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운이 빨리 지나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는 이제 운은 뒷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운의 여신은 앞머리만 가지고 있다. 물론 책에서는 운의 남자신이라고 이제 또 바꿔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수정을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되게 똑같지 않나요? 나는 운이 없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운 좋아서 합격했다는 건 약간 나에 대한 좀 뭐랄까 모욕이라고 말하기 좀 너무 건방진 표현이지만, 저는 약간 인생을 좀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운 좋아서 합격이 되거나 운 좋아서 결과를 성취한 사람 없어요. 다만 운은 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즉 기회와 확률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경영대학교 교수님다운 그런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 요 네 가지, 기회랑 확률. 제가 이게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윗부분이 기회에 대한 거고 아랫부분이 의사결정과 자기관리 확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왼쪽이 이 위에 거, 요 오른쪽이 요 밑에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미래 개척, 그 다음 관계 구축, 의사결정, 자기관리, 요거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미래 개척이라는 것은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표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이분이 일단 처음에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opportunity 있죠. opportunity. 이 단어에 중간에 보신 포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OP 이 부분을 빼고 보면 포트가 들어가 있죠. 뒤에 유니티를 제외하면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포트라는 건 항구거든요. 항구로 배가 나간다. 내가 나아간다.
목적지인 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목적지 설정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해서 풀어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사람에게 있어서 되게 당연한, 이 책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아 거기서 깨달음을 또 많이 얻었어요. 이 책은 우리가 그냥 오퍼튜니티 하면 오퍼튜니티 기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 포트로 나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 저는 그런 조그만 부분에서 이 책이 설득력을 갖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오퍼튜니티랑 찬스를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운, 뭔가 내게 기회가 왔다라고 찬스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찬스라는 거는 우연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도 모르게 준비를 안 했는데 번쩍 발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에 반해서 오퍼튜니티는 뭐냐면은 미래를 개척하는 건 내가 준비를 해서 만들어낸, 얻어낸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부산대학교 우리 총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옛날에 차정인 그 총장님께서 저 이제 고시원, 아니 고시반이 있을 때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 위로 기회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때가 이제 제가 1차 합격했을 때 진짜 힘껏 뛰어서 이걸 딱 움켜잡아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만들고 이거를 딱 힘차게 뛰어서 딱 잡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좀 인생의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서로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말을 딱 쓰고 있더라고요. 포트라는 거 항구다. 내가 항구로 나가는 거고 내가 기회를 만드는 거고, 그죠? 거기서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는 뭐냐면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되 전력 질주하는 거. 왜? 인생은 넓기 때문에. 이 바로 밑에 또 그 의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결과를 나는 새로운 기회를 오퍼튜니티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라고 믿고 그런 자기 확신을 갖고 있으면 다시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걸 되게 온화하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전력 질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로 또 연결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보통 이런 자기 개발사들이 긍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긍정이 깔려 있는데 이 책도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거짓 긍정이라 그래가지고 밑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밑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바로 여기 나오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험,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일적인 커리어, 넓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들이 과연 언제나 그럼 또 기회만 있냐? 언제나 그럼 나도 준비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이분이 루트를 갖고 설명을 해줘요. 루트를 갖고. 인생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한번 꺾이는 지점이 반드시 발생을 한다. 여기서 반등 치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치고 올라가서 다시 좋아지는 게 인생이다라고 좀 긍정주의적인 시각에서 써두셨지만 이분은 경영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밑으로 바닥을 쳤다 올라가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바로 첫째는 예측을 해야 되고 둘째는 침착함으로써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공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자영업자분들 특히 많이 힘드신데 제가 오늘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박세니 코치님도 그렇지만 참 이게 나에게 어떤 닥칠 수 있는 불운이라든지 알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그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을 하다 갑자기 뭐 손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저 갑자기 뭐 임대차를 내가 했는데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위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인생은 결국에 그걸 극복하고 하늘이 내게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준다. 견딜 수 있는 만큼 죽지 않는 고통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여기 시각이 깔려 있고 그게 이렇게 루트로 꺾이면 다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말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래 개척은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항구, 나의 미래, 나의 성공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얘기를 한다. 오퍼튜니티.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찬스라는 개념은 이거는 진짜 우연하게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연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기회가 갑자기 났다. 이때 어떻게 된다? 뭐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는 침착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책에는 이제 약간 이제 일본식 표현 나요. 명경지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일본 분들이 이거 많이 쓰거든요. 게임에도 나오고, 막 애니메이션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거울과 같이, 그 다음에 이게 물같이 고요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물 같은 어떤 마음. 그런 게 있어야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아니라, 뭔가 왔을 때 그때 일단 침착하고 이 찬스를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느낌.
그거를 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퍼튜니티 찬스도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마인드도 달라요. 오퍼튜니티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찬스 같은 경우 침착하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책에 깔려있는 긍정주의가 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런 거짓 긍정에서 벗어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표시를 해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편안하게 일단 내가 이제 거짓 긍정에 빠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면 좋느냐. 편안하게 일단 임한다. 두 번째,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뒤에서 또 열등감으로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다. 여러분들께서 늘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혀 계시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과거 실수라든지 이런 데서 실패, 이 책에서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실패수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간 어떤 이런 개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과거에서 배워야 내가 새로운 어떤 더 좋은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 긍정에서 벗어나신 또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뇌는 결과가 아니라 희망으로 춤춘다. 이 말도 저는 너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과주의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버냐든지, 특히 수험생분들 이런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내가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오피셜 그 단톡방에 올라왔던 건데 주변에서 코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때는 내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알게 모르게 상대적 박탈감 좀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합격한 후에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장 부모님 뭐 웃으시는 얼굴도 있을 거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월급 같은 것도 존재할 거고, 나의 어떤 소소한 기쁨들이 많이 쌓일 텐데 그런 희망들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고 미래를 끌고 나가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뇌가 춤춘다는 거예요. 희망으로 내가 뇌에서 도파민이 발생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서 일이 잘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흑수저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흑수저라는 거는 그래, 사람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발사대는 좀 다를 수 있어. 내가 로켓이라고 치면은 그래, 누군 조금 높은 고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계시고, 저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사람이 타고난 건 다를 수가 있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평등하고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성장 곡선이 있다고 친다면은 그것도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차이가 많이 날까? 내가 훨씬 높고 가파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종착점, 내가 출발점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도착하는 지점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훨씬 좋고 나는 다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그게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내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퍼튜니티, 포트로 나간다는 것도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운의 복리 효과. 이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의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 올해 나의 성장률이 10%였다 이러면은 3년 정도를 합치면은 이게 3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0% 했던 거를 또 내가 나중에 어떤 내 수명까지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은 나는 결국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실제 그렇게 계산 안 될 거예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어떤 좋은 결과를 갖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운의 복리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는 이제 막 뭐 수식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에서 조금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규축에 대한 거. 요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운이라는 것, 내가 기회라는 것은 결국에 나의 감정과 인간관계가 맞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까 제가 수험생분들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숙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내가 다른 어떤 스터디도 그래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잘못된 스터디 매니저라든지 잘못된 어떤 팀원들 만나가지고 한 번에 같이 침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서 공부에 전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적인 부분은 더 심하죠. 여러분 미생 드라마도 보셨겠지만 직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목적 지향적인 관계로 뭉친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편견을 일단 조금 버려야 된다. 관계 구축에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는 느낌. 그 다음에 공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 경험인데, 제가 옛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친구가 그 책상 속에도 항상 수학의 정석책을 넣어놓고 편안한 자세로 그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면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 쟤네 진짜 공부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뒤에서 한 4등인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괜히 편견을 가지면, 뭐 이거는 나쁜 편견이나 좋은 편견을 가졌지만 이것조차 나에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공부에 있어서 큰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막 쫄아가지고 막 그때 공부를 못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 제가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수험생 분들이 특히 학원 가면은 대부분 놀라요. 쟤는 막 공부 귀신 같아. 어, 저렇게 막 공부해야 되나 생각 받으시겠지만, 그런 데서 좀 벗어나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일부를 이룬다는 건 너무 의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계시죠. 그죠? 주눅들게 하잖아요, 나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탐구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직장이라든지 내가 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 하는 어떤 스킬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설명 많이 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감사와 미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분들도 항상 웃고 계시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항상 표정에서 미소가 나와요. 그래서,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수험생한테 감사와 미소를 보여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이 환경,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해주신다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오늘 경쟁하러 갔을 때, 오늘 모의고사 치러 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아, 그래.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미소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갖는 게. 아시겠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밑에 분 넘어가면은, 이게 확률에 대한 거죠. 그죠? 의사결정과 자기관리라고 돼 있는데, 의사결정은 행운을 만드는 선택의 법칙. 요 선택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의사결정이 결국에는 핵심적인 어떤 부분만 딱 남긴다고 한다면, 뼈만 딱 추린다면 뭘까? 바로 결국에는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 중에 선택하는 거일 거예요. 근데 나는 점점점 어떤 손해를 많이 보는 선택을 누적시켜 나가면 결과에서 점점점 멀어질 거고, 결국에 자기 운이 안 좋다고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점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많이 취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로 꼬리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운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바로 선택을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했다는 그런 결과적인 어떤 면에서 또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밑에 보시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추렸어요. 첫째는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고민하고 생각이 다 같은 거 아닌가? 머리로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내가 시험이 될까? 내가 승진이 될까? 내가 이 일이 잘 처리될까? 이런 게 고민인데, 뭐냐면 미래를 걱정한다. 그다음 모르겠다면 내던진다. 그다음에 어떤 내가 문자나 숫자로 구체적으로 나의 미래를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 중이야라는 거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뭐만 보고 있다? 과거가 나에게 준 부정적인 영향들에서 난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미래를 향한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선택지의 확률을 예측하고, 문자나 숫자로 표현하고, 오, 고민하지 않고 사고를 발전시킨다. 제가 방금 왜 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책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대, 제가 이거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합격할 확률을 계산을 했다 해서 제가 식을 쭉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이기면 돼. 나의 합격 확률 112%야.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좀 시험이 되고 이런 삶을 살수 있는 데는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확률을 높이는 선택들을 해봤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거를 직접 글로써 표현한 걸 보고 제가 이 디테일함에 정말 너무 놀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들 또는 좋은 습관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박자 쉬고 결정하라는 것도 밑에 나와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것도 현대 생활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지밴드 외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르르 그냥 하면은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인데 이거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조금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저에게는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잊혀질 권리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장의사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나중에 생각할 권리가 나에게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버블하는 사람이니까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시간관리 특강 중에서도 하는데, 거기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은 특히 일하시는 분들 업무 메일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처리를 할수 있게끔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대로 해야지 이런 경우 되게 많고, 그냥 내가 이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선택해야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러면 거의 대부분 공부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어떤 고려하고 비교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나의 권리다. 떠밀려 내려가지 않을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이 말에서도 저는 느끼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는 나중에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제 부르는 부르는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주변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올라가지고, 첫째 극단적인 사고. 나는 뭐만 시험만 못 치면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그냥 모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오늘 공부를 하루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안 하는 애인가 봐요. 되게 지금 막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냥 극단적 사고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 왜냐면은 극단적 사고는 아까 말했던 여기 오포추너티랑 연결이 돼요. 내가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는 거를 막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극단적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딱 먼저 벗어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내가 넓게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채로 그냥 달려갈 때 보통 불운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할 때는 뭔가 내가 방향성을 계속 모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에 스스로 나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코스라고 제가 책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현재의 가능성에 어떤 내가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꾸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면서 거기 맞춰나가는 게 현대생활에서 더 중요하다. 개인주의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지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짜 진정한 배움이고 삶의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통하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 어떤 나의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측면이라면, 다코스는 좀 넓게 보는 정도 차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르는 부르는 다섯 가지 인지편향,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게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째는 여러분들 지레짐작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 이럴 거야, 이게 아까 나중에 결정할 권리가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얼렁뚱땅 대충 판단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정할 권리가 이 다섯 가지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도 안 해보고 이거 그냥 바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강의 선택할 때. 여러분들 물건 살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막 그러면서 막 호텔스닷컴 들어가서 바캉스지 고를 때는 막 다 보시면서 왜 도대체 강의라든지 공부법이란 책이란 이런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훨씬 더 중요한데 휴양하는 것보다. 제발 좀 천천히 꼼꼼히 비교해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가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들 진짜 공부법이라는 게, 가끔 이런 분들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부법이랑 결국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 합격 안 한 분들이나 떨어진 사람이 공부법을 그런 식으로, 나도 지금 합격 안 했잖아요, 공부한 사람은. 근데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너 거는 들었지만 나한테 영향 미치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랑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수험생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사실 직장에서 되게 많이 시달림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의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몸에 좀 이거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이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네 번째가 자신만만하고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장수생 분들이 갖는 진짜 심각한 고질병이죠. 내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한 분, 특히 인풋에 치중된 분들이 나중에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뭐 기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코디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우려스러웠어요, 진짜. 그래서 그 해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결과를 맞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가능성을 모색했고 진짜 진중하게 노력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닐 수 있어라고 마지막까지 검토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돌다리 두드리고 안 건넌단 말이에요. 성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꼼꼼한 매사에 좀 내가 전력을 다한다는 거는 그냥 손사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꼼꼼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얼토당토 함께 감쪽같이 이제 기준점 평양이라는 뭐 학술적 용어로 설명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뜨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부르는 다섯 가지 인지편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요. 너무 빠르고 생각 없이 일을 팍팍팍팍 처리하면은 요즘 세상의 어떤 평균값에 내가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만 하는, 대충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에 나를 뭘로 만든다? 불운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행운, 나에게 좋은 결과, 좋은 선택지는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중요한 어떤 지점들에서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영한다는 느낌이 이 책에서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요. 경영학과 교수님답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지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메타인지고 자기관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 코스트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코스트, 현재의 코스트, 미래의 코스트 이게 세 개가 써있어요. 과거의 코스트는 여러분들 매몰 비용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 이거 지금 너무 아까워라는 사고방식. 이거는 좀 있으면 뒤에 나오는 손절할 수 있는 용기랑도 관련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방향전환을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 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고 두 번째, 이분들은 내가 뭔가를 못하면은 상사를 잘못 만난 불운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방식을 바꾸자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너무 잔인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수험생분들 특히나 제가 조금 뼈 때리는 말씀 드리면은 안 바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존에 해온 방식들을 끝까지 그냥 끊임없이 고수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동안 한 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어? 학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또 가르쳤던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코디를 하러 다 오실 거면서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학원 500만 원 주고 끊는 게 아깝대요. 당연히 아깝죠. 500만 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저는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조언을 드려요. 안 맞는 걸 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매몰 비용들이 자꾸 내가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현재의 비용, 이제 현재의 코스트가 뭐냐면은 바로 비용 배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익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기초가 되겠죠. 이걸 하면은 이런 게 좋고 저걸 하면 저런 게 좋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걸 안 하고 공법 같은 걸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냥 이 사람 공법이 맞아 해서 따라 하시는 거. 어? 나 변호사님 공법 지금까지 다 따라 했는데? 좋아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했을 때 나에게는 도대체 이 공부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공법들 혁신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걸 하면은 불안함이라는 당연히 현재 어떤 손실이 따라와요. 왜? 아무도 안 하니까. 주변에서 이런 책을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안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진짜 시험이 빨리 낸 분들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을 고려를 못하고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 물론 멘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중에 크게 마음이 좀 흔들리고 오히려 공부를 망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거 복구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비용도 고려를 좀 잘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이 미래에 대한 코스트가 바로 기회 비용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뭘 못할지를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때 요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신다면은 내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진짜 이 사람은 포춘, 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선택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고 남이 볼 때는 나의 노력, 조그만 내면의 선택들을 의사결정에서 기준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으로밖에 보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운이라는 바깥 껍데기고 그걸 만들어내는 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점이 이 책에서 또 말하는 중점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관리, 성공을 부르는 매니지먼트. 사실은 이 책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만 운이라는 것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손절할 수 있는 용기, 생존자 편향 오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싸움에서 남은 사람들 말을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 공부법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어떤 모든 공부법들을 모아서 저도 했고 다른 사례들을 항상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저만 한 건 아직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0.1%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귀납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입증을 하고 있고 연구 결과인지 논문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존자 편향을 우리가 언제 생기냐면은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일을 잘하더라. 이런데 너무 심각하게 그냥 막 끌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생존자 편향 오류 한 개 드린 점을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3시간 자고 이제 16시간 공부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다가 막 커피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는 이제 제가 그런 체력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여러분들 최소 시간을 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 무조건 3시간 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제가 편향 오류를 좀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과 레치조가 레치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양쪽 다 돌아가는 거 말고 한쪽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돌리려면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특히 이거는 과거의 코스트랑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그동안 뭔가 노력을 쏟아본 게 아깝고 막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공부법들을 해갖고 나에게 습관이 됐고 이 일처리 방식대로 했고 내가 이대로 한 게 편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율이 안 난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피드백해서 빨리 멈추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했고 제가 진짜 이것도 깊이 공감하는 바예요. 내가 어떤 이게 한계 비용의 원칙이라 그래서 또 다른 책에서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뭔가를 했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은 진짜 방향 전환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진단을 조금 정확하게 돼야겠죠. 그다음 이제 분노 매니지먼트. 여러분들 요새 좀 잘 제어가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수험 생활에서 특히나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실수와 실패를 일단 먼저 구별해야 되고 실수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잘못한 상황을 말하지만 실패는 내가 정말 계획을 잘못 세웠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 그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를 말을 한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에서는 배워야 된다.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다음 실패는 결국 뭐다? 운 탓이 아니라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나의 어떤 상황들을 관리하지 못한 나의 탓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변호사님 저 이번에 1점 차로 떨어졌어요. 0점 몇 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항상 대답 똑같이 해드려요. 아 운이 안 좋았네요. 아니요 공부를 안 하셨네요. 대답해드려요. 그러면 되게 충격받으시거든요. 근데 뭐 그게 사실 팩트예요. 시험이 되는 분들은 턱걸이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운 좋아서 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아싸리 그냥 완전히 아싸리라면 비속어를 썼지만 하여튼 그냥 높게 점수가 돼서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애초부터 그러면 나는 뭐 턱걸이 한 게 목표였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전술적, 전략적으로도 잘못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0점, 1점이든 1점이든 탓을 외부에서 돌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가 뭐같이 나왔어? 너무 지엽적인 게 나왔어? 저는 이런 댓글들 보면 솔직히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마음은 제가 10분 공감하지만 그거는 너무 미성숙한 아마추어적인 수험생 발상이에요. 내가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예측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를 버리면 된다는 전술을 안 세웠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조금 예측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나의 결과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준비된 자에게 어떤 기회, 복이 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 과정에서 그런 게 생기시죠. 내가 여기서 말하면 실패는 운 탓이 결국에 분노를 내가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으아! 이런 게 분노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경랑이 일면서 그거를 바깥의 탓으로 돌린 게 분노라고 여기서 정의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책에는 물론 이런 표현 안 나오죠. 제가 읽고 느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디톡스. 아, 표현 되게 좋죠. 이거 제가 이제 책에서 조합한 말인데, 세 개의 이 원칙을 지키면 스트레스 디톡스를 할 수 있다. 현대인들, 공부하는 수험생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첫째가 이지, 둘째가 에포트니스, 셋째가 인조이어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지라는 거는 내가 너무 나의 수준에 비해서 어려운 것들을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나에게 일단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준다. 그 다음 에포트니스, 여러분들이 너무 진짜 노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 나에게 스트레스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수험이라는 건 결국에 나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수험생들은 에포트니스의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진짜 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생각으로 대신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스트레스를 내가 빼는 법을 알려주고 있지만 수험생이라든지 어떤 강도 높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잘라내는 스트레스를 내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조이어블 즐겁게 해야 된다. 아 너무 중요한 원칙이죠 여러분들. 저는 공부할 때 괴로웠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로 이게 나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가고 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성공할 거라는 어떤 확신, 자기암시가 강하게 걸리면은 이 힘든 과정이 아 이걸 지나면 나에게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되게 좋던데요. 여러분도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긍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공부랑 일하는 방식의 어떤 관리. 책에서는 일만 말하고 있죠. 공부도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가 자체 고립을 피하자. 여러분들 아 너무 정보 부족. 나는 마이웨이야. 그냥 나 혼자 할까. 이런 건 좀 극적으로 진짜 이런 건 너무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나 일을 미루지 말자.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한 번도 저와의 약속을 아 진짜 하루 딱 빼고 친구가 의도적으로 저한테 술 먹이려고 고시원에 찾아온 경우를 빼면은 한 번도 저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 술 먹은 날도 주말에 안 쉬고 채웠고 여러분들도 약속을 미루지 마세요. 조그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큰 약속을 못 지켜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고 변리사가 되고 뭐 노무사가 되고 또는 수능을 잘 쳐서 좋은 대학교 가면은 어떤 나에게 오퍼가 들어오고 그것도 약속으로 이어질 텐데 내가 조그만 약속을 못 지키는 안 지키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큰 약속은 바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기회라는 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운 같은 게 들어올 수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지점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업데이트하자. 이것도 아까 제가 다크호스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죠. 그죠? 내가 어떤 한 길을 정해놓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편견과 어떤 고립무원의 상태로 쭉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인식에 있어서 내가 계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공부법 책은 어느 정도 읽어야 되나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시험 끝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공부법 책은. 여러분들, 저도, 저에게 있어서 공부법 책은 다른 분들 합격 수기였는데 저는 끝날 때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 만에 읽고 끝냈다고 하는 분들 보면 저는, 아, 저분은 조금 시험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합니다. 왜? 그 속에 담긴 것들이 그렇게 얄팍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식 사고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싶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운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 아실 수 있겠죠. 운이라는 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내 앞을 지나갈 때 낚아치는 어떤 그런 평온함이, 침착함이 필요하다라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책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문학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문학 책들도 존재를 하고, 언제가 재밌는 소설이라든지 뭐 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좀 수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들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험책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